어제 창원 SBRT가 개통했죠.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근 시간대 SBRT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개통 후첫 평일이었던 오늘 아침 저희 MBC 경남 취재진이 SBRT 구가 내 시내버스를 직접 타봤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오전 7시 18분 SBRT 구간이 시작되는 창원 가암정 사거리에서 5,000번 시내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전용 차로에 진입한 버스는 시속 40km 이하로 주행합니다. 정류장마다 배치된 안내 도우미들이 승객들의 승하차를 돕습니다. 타고 내리고 하는 높낮이가 전에는 좀 낮았는데 오늘은 같아가지고 편하고 좋았습니다. 편안한 것 같습니다. 흔들림 없이. 명곡 사거리를 지난 버스는 승객들로 가득하지만 흔들림은 거의 없습니다. 차로 변경 없이 9.3km를 주행한 버스는 41분 31초 만에 소답동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SBRT가 개통되기 일주일 전인 5월 9일 같은 시각에 출발한 버스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기존 차로보다 이게 전용 차로라 그 정도가 없어서 내나 승객들한테 안전한 것 같습니다. 진로 변경이 별로 끼어드는 차들이 없어서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대 원위대로 일반 차로 사정도 살펴봤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이 교차로마다 긴 행렬을 이어갑니다. 직진 신호가 켜졌지만 정체가 길어 차량들은 정지 상태입니다. 요, 나 아침에 보니까 다 많이 밀리던데. 많이 막히고요. 예. 전에 공사할 때만큼 막히던 건가요? 아, 그 정도 뭐 수준입니다. SBRT 정류장도 가봤습니다. 개방형은 물론 에어컨이 있는 폐쇄형 버스 정류장에다 와이파이, 무선 충전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보입니다. 비 오고 춥고 이렇게 할 때는 따뜻할 것 같고 뭐좀 시원할 것 같고 에어컨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냉온 의자도 관심이 큽니다. 날씨 추운데 이거 따뜻하니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지고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의자가 좀 따뜻해요. 네, 따뜻합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시민들이 많았고 반대 방향 정류장을 가려면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SBRT 개통 후첫 평일을 맞은 날, 공교롭게도 창원시 버스 정보 시스템이 고장나 당황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차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예. 내가 탈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잖아요. 창원시와 버스업체, 시스템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급히 모여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늘어나는 단말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버 정설 중에 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창원시는 정류장에 진입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 횡단을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분간 안내 도우미를 SBRT 정류장과 횡단보도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